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승리 여신 니케가 신규 스알 니케이자 2주년 이벤트 배포 니케 라푼젤 퓨어 그레이스의 스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라푼젤 퓨어 그레이스는 1버스트 방어형의 저격 소총을 사용하는 철갑코드 니케입니다. 풀차지 상태를 유지하면 자신의 공룡 보호막을 회복시키고 아군의 공격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버스트 스킬 사용 시 강화된 공룡 보호막을 설치하여 아군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지를 유지하면서 자기 체력을 깎아 버프를 주고 아군 보호를 한다는 재미있는 기믹을 가지고 나왔네요. 1스킬 생추어리는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필의 20.59% 공룡 보호막을 지속 효과로 주고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필의 20.59% 공룡 보호막을 지속 효과로 부여합니다. 풀차지 상태를 1초 이상 유지 시 자신이 보호막 적용 상태일 때 하나여 아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10.41% 지속 효과를 부여합니다. 아군을 보호하는 공룡 보호막을 시작부터 가지고 시작하고 버스트 스킬 사용 시마다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면 아군 공댐증도 늘어나고 자신의 최대 체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보호막량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수치나 능력이야 배포용 방어용 니케가 가질만한 스킬들인데 문제는 풀차지 상태를 1초 이상 유지해야 아군 전체 버프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로 놔두면 차징이 끝나자마자 써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차징을 유지하는 수동 플레이가 필요하단 점인데요. 당연히 귀찮다는 것이 단점이겠습니다. 이 스킬 플레이는 풀차지 공격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필의 2% 회복 효과를 부여합니다. 풀차지 상태를 1초 이상 유지 시 자신이 보호막 적용 상태일 때 하나여 자신에게 현재 체력 2% 감소 효과를 부여하고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필의 보호막 체력 3.16% 회복 효과를 줍니다. 체력 회복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체력 회복 기믹보다는 보호막 체력 회복 기믹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풀차지 1초 유지가 핵심입니다. 풀차지 유지 시 체력이 감소한다는 페널티 탓에 무지성 풀차지 유지를 못하게 막은 느낌이네요. 버스트 스킬 가든 오브 유토피아는 자신에게 최대 체력 10.13% 상승 효과를 부여하고 아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15.24% 효과를 부여합니다. 버스트를 사용하면 1스킬과 함께 무려 공댐증 25%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포 캐릭터치고는 나름 상당한 버프 능력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쏘지 않고 풀차지 상태를 유지하면 체력이 감소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보호막 체력을 회복하고 그 상태에서 공격하면 다시 체력을 회복하는 독특한 반동 기믹에 또 유지해야만 아군 전체에 공격력 버프가 들어가는 등 여러모로 보호막에 의존한 스킬셋이 돋보입니다. 이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필의 공룡 보호막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사실 이미 1버 버클감 요원이 5명이 꽉 차있는 상태라서 기존 덱에는 들어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필그림 타워에 쓸만한 힐러나 탱커가 없는 시작 유저라면 도움이 될 만한 스펙입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